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코스피 상황 보면서 바닥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때 그래도 반등을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를 할까 아니면 계속 관망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슈 정리 좀 해주시죠. 이제 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말씀하셨다시피 바닥에 대한 그런 지금 현재 그 가늠을 지금 못 하고 있고. 이 바닥에 대한 어떤 가격, 뭐 몇천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언제, 이 기간 같은 경우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낙폭이 컸을 때처럼 이 그 더 옛날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주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 PER이 10배, 그 PER이 10배 이하, PBR도 1배 이하로 됐기 때문에 네. 이 글로벌 시장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선뜻 손이 못 나가고 있죠. 그쵸. 지금은 이 어떤 악재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게 그 호재에 대한 모멘텀도 거의 없다시피 그렇죠. 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저가에 사야 된다 아니면 현금 비중 확보해야 된다는 게 이 증권사마다 이제 의견이 이제 반반으로 맞아요. 좀 많이 나누고 있는 네. 상황인데 뭐 이런 쪽 또 이런 극해 반반으로 나뉘는 그런 상황도 옛날에는 제가 봐도 별로 없었다. 뭐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도 봤을 때도 단순 어떤 그때는 좀 적감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약간 질병이라고 생각했었고 주가가 또 떨어졌을 때 이 글로벌적으로 유동성을 풀겠다. 이런 의미가 좀 그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악재가 이제 인플레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좀 끼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싸긴 싸요. 지금 굉장히 좀 싼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시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 영향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는 맞지 않나라는 게 좀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조선, 기계, 해운 뭐 그리고 뭐 보험 쪽 특히 생명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연말과 연초에서의 주가 하락은 뭐 피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으로 가면서 좀 실적주로 좀 많이 분류되는 상황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금리 인상 시기에 그래도 수혜주들 해서 대표로 은행 뭐 보험주들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외국인들은 미리 이제 이런 쪽에 섹터에 좀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좀 덜 보는 상황인데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이런 주들이 또 매력을 또 느끼기는 좀 이렇게 상승 탄력이 또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요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쉽게 매수를 하진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실적을 볼 수밖에 없겠죠. 네네. 네. 지금 실적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참 이게 좋은 부분인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작년 초에 이 IT 중심으로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어떤 매력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뭐 금리나 여러 가지 인상으로 인한 어떤 그 약간 은행과 보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경기 방어주 관점으로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매력이
매력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잘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맞아요. 뭐 주가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가죠. 그리고 연말 또 어떤 배당주의 매력을 꼽히기 때문에 우선 배당을 받으려고 매수하거나 그런 투자자는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민감주에 대한 더 관점을 더 갖고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게 통계는 내지 않았지만 일단 우리 한국 증시의 투자자 개인 투자분들은 좀 뜨겁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 지금 이슈가 지금 코스피 상황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 이 안에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될지 또 관망을 해야 될지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낙폭이 과대한 그렇지만 실적은 견조한 이런 종목들을 좀 추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테마를 좀 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선, 뭐 생명보험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치가 많이 높아지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어떤 매력은 높은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오는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작년 초로 한번 좀 돌아보면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IT 업종 네. 그리고 이 어떤 네이버와 뭐 카카오 같은 성장주 뭐 굉장히 안 좋죠. 근데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업종과 종목들이 작년에 성장 그 주가 상승 보여주었는데 네. 저는 이런 종목들을 연초에 한번 다시 한번 역발상으로 사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이슈가 얘기하셨지만은 네. 이 중국 쪽에서도 그 공장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네. 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반도체 업황 개선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올해 1분기도 이런 이 사이클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하지만 이 주가라는 부분은 투자 그 어떤 선반영이 그 심리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미 좀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지금 받을 만큼 받지 않았나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렇기 때문에 IT 업체도 반도체 업종은 좀 관심 있게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성장주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관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도 그렇지만 이제 미디어 쪽. 그렇죠. 예, 미디어 쪽 같은 경우에 업황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오징어 게임 굉장히 좀 핫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드라마에 이 어떤 제작사에 대한 위상이 많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콘텐츠 확보 경쟁이 OTT 업체들 위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면서 네. 이 가격에 대한 판가에 대한 그 판가에 대한 위치를 우리나라 제작사 업체들이 한층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을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도 거의 30% 이상을 좀 추정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IT 반도체 그리고 이 미디어 업종 그리고 또 차후에 말씀드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이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서 주가 철저하게 소외됐었는데 네. 이런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안 그래도 한 언론사 뭐 또 뉴스 기사 보니까 뭐 낙폭과대 또 실적 견조 쪽으로 식료품주를 가장 또 탑으로 또 꼽던데요. 그러면 우리 이성 차장도 음식료 쪽 섹터를 가장 주목하시나요? 네, 음식료 업종이 좀 그 말씀드렸다시피 실적도 네. 그렇고 이 전망 그리고 기저 효과까지도 이 삼박자가 갖춰져 있는 게 바로 이제 음식료 입증이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작년에 이 어떤 그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 네. 인상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잘 반영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작년 하반기 때 이 라면을 중심으로 한 이 판가 가격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그 업체들,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 판가 가격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자유스럽게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그 판매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진 스프레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올해 상반기 때는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작년에
이 성장주 위주로 수급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면에 철저하게 외면이 당했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부진한 흐름을 작년에 이어간 지금 현재 구간도 이 저평가 상황은 분명히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도 뭐 섹터가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이제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그 기업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관련 종목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 CJ제일제당은 지금 시장 상황과 좀 달리 지금 또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농심이나 이런 또 라면 또 기업들도 상승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몇몇 종목 좀 짚어볼까요? 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이 재작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 늘어난 한 3,300억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주력 제품이 이제 가격 인상을 잘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작년 4분기부터 안정적인 이 실적 흐름은 계속 된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역시 뭐 아미노산 시황 흐름이 작년 그 하반기부터 3분기도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이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실제 제일제당의 이 아미노산 쪽을 중심으로 목표 주가를 좀 올려주고 있는 상황은 계속 나와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하지만 주가 상황은 반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8월 때부터 주가가 이 50만 원 근처에서 지금 30만 원 중반까지 내려왔는데 맞아요. 충분히 매수 구간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류 업체죠. 이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꾸준히 18만 원 이상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 이 어떤 탄산, 생수, 기본적인 상품 쪽에서의 판매 부분은 계속 좀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뭐 주스 쪽이 약간 저수익 구조로서 약간 우려감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탄산, 생수,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술, 뭐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특히 와인 판매가 작년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주가가 12월 말부터 중순부터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상승 여력도 갖고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음식료 섹터 안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농심을 좀 라면.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작년 3분기 때 이 라면 가격 인상이 됐었죠. 네. 그러면서 추후에도 봤을 때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자유스럽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그렇지만은 이 성장폭 같은 매출의 성장폭은 우리나라보다도 역시 이제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한 해외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심이 한 점유율이 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57%까지 좀 연출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네, 좀 높아지는 네. 추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 대비해서 1.12% 정도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네. 말씀드릴 때 국내 라면 매출은 한 4-5% 정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이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15% 이상까지는 올해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해외 쪽을 다 합치면은 좀 그 올해 좀 농심에 대한 실적의 안정세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농심 지금 매매 전략을 좀 마무리해야 될겠네요. 네. 지금 현재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40만 원 근처로 좀 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10%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10%에서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34만 원 말씀드리고 37만 원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8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 목표가 37만 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현재는 32만 3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농심 주목하고 계시고요. 자, 머선일이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